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음식들 중에서 오늘은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에 좋은 10대 푸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고 토마토 효과 100% 뽑아 먹는 방법 또 주의할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토 하면 떠오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인데요. 라이코펜은 빨간색을 띠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뭐 수박이나 구아바, 비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마토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데요. 이 라이코펜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들은 세포를 병들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라이코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20%나 감소했고요. 이러한 음식을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거의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암 예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졌고요. 또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뇌졸중을 억제한다는 것인데요. 핀란드 연구팀이 남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약 12년에 걸쳐서 라이코펜의 혈중 수치와 뇌졸중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라이코펜 혈중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가장 높은 그룹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55%가 낮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혈관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산화된 LDL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코펜뿐 아니라 비타민 C 등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국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성인 여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라이코펜 최다 섭취 그룹이 라이코펜 최소 섭취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이 11% 감소했고요. 복부 비만 위험은 12% 감소했습니다. 또 체중 감량뿐 아니라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독일 연구팀은 라이코펜이나 루테인을 섭취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염증과 주름살을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라이코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지고요. 또 잘못하면 더 건강에 나쁠 수 있는데요. 먼저 토마토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또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토마토 수프로 드시면 좋고요. 그게 귀찮다면 토마토를 썰어서 약 1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올리브유 이외에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단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에 라이코펜을 잘 섭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토마토 가공식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러한 토마토 가공식품은 완숙 토마토로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라이코펜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케첩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토마토 가공식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토마토 잘 먹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방울토마토 활용하기인데요.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먹게 되면 더 많은 라이코펜을 먹을 수 있고요. 또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후숙시켜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요리에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토마토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덜 익은 토마토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주 후숙이 덜 된 녹색 토마토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녹색 토마토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감자의 싹에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솔라닌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살충 성분인데요. 이 솔라닌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복통, 위장장애, 또 현기증과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지 않은 녹색의 토마토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안 익은 토마토는 열을 가해도 솔라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 드실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요. 바로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토마토의 탄닌 성분과 펙틴 성분 때문에 소화불량, 또 속쓰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은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에 주의할 점은 바로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꼭지를 떼고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꼭지에서부터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지를 떼고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물론 꼭지를 떼어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후숙이 덜 된 상태의 토마토는 냉장 보관보다는 실온 보관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숙성이 되죠. 하지만 숙성이 다 된 토마토를 오래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토마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토마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챙겨 드시면 정말 좋고요.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늘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토마토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